이거 좀 이거 섣불른 판단을 내리면 안 되긴 하는데, 게이츠가 이길 것 같다. 저 요번에 하비비 질것 같아요. 하비비 질 수도 있겠다. 게이츠가 챔피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 켠 이유는 지금 엄청난 화제를 부르고 있는,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는 그 UFC 경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빕 대 재슨 게이치. 네, 이 경기가 지금 찬성 형님 경기 다음으로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것은 바로 하빕이 이번까지 이기면 영패, 무패예요. 하빕 무패인데, 저번 시합 코너 맥그리거를 이기고, 네, 라이트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잠정 챔피언인 그 저스틴 게이츠와 함께 경기를 펼치는데요. 승자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보면 하빕도 극강의 레슬러예요, 하빕이. 그죠? 하빕이 극강의 레슬러고, 저스틴 게이츠도 레슬러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저도 레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좋아해가지고, 저 그때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제 친구들이 이 팍팍하 이거 사다 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네, 쏘야즈 스바시바. 네, 자, 어쨌든 이제 승자 예측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하빕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네, 예측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하빕이 이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하빕이 워낙 센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지금 무패잖아요. 일단 무패고, 지금 코너 맥그리거라는 그런 대스타를 이겼고. 근데 저는 하빕을 이길 상대가 있다면 게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아, 물론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좀 이거 섣불른 판단을 내리면 안 되긴 하는데, 게이치가 이길 것 같다. 네. 예전에 토니 퍼거슨이랑 뭐 게이치랑 뭐 이런 뭐 이제 많이 언급됐었잖아요. 누가 하빕을 이길 것이냐. 근데 저는 퍼거슨은 하빕한테 안될것 같고, 게이치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빕도 레슬러고, 게이치도 레슬러예요. 그쵸? 레슬링을 기반으로 이제 파이팅을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레슬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슬러의 기분을 좀잘알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스파링을 하거나 뭐 그래 봤을 때, 입식을 베이스로 가진 선수들이랑 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유독 MMA 스파링을 하든 주짓수를 하든 레슬러랑 하면 제가 힘들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레슬러랑 하는 게 조금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상성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빕이 요번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빕은 AKA 소속이에요. AKA 소속이어서 타격을 킥복싱 스타일로 좀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좀 중심이 떠 있는 상태로 많이 들어가다가, 하빕은 레슬러니까 거기서 발목 태클로 들어가든지 낮은 태클로 들어가서 태클을 성공시키고, 혹은 케이지로 몰아붙여서 태클을 성공시키는데요. 게이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레슬러 스타일의 그 스탠스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무게 중심이 좀 낮은 상태에서 뭐 펀치를 주고받고 킥도 그 상태에서 차는 스타일인데, 하빕이 중심이 떠 있다 보니까 게이치한테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심이 떠 있는 뭐 레슬러가 타격가들을 만났을 때 타격가들이 중심이 떠 있기 때문에 레슬러들이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빕 같은 경우에는 지금 AKA 소속에서 킥복싱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완전 킥복싱을 베이스로 타격을 선보이다가 레슬링으로 레벨 체인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킥복싱으로 들어오다가 아마 게이치한테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이치가 레슬링 방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레슬링 방어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이 이루어질 텐데, 게이치가 중심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태클을 당할 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고 하빕의 타격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게이치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가지고 만약에 경기를 관람해 주신다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하빕을 좋아하긴 하지만,
하비브를 이길 사람이 있다면 게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했을 경우에 중심이 만약에 뜬 상태에서 타격으로 막 가려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제자들이나 저랑 같이 운동했던 그 선수들한테 태클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레슬링을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죠. 태클을 잡히면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어나지, 다시. 물론 일어나는데 넘어지긴 넘어져요. 네, 그 얘기는 태클 방어가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게이치가 만약에 하비비 타격을 이렇게 떠서 들어오는 타이밍에 게이치가 밑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하빕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제 트레이닝 파트너들, 스파링 파트너들한테 한번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타격 스타일로 중심을 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심을 깔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다리를 좀 벌리고 스탠스를 좀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낮춘 상태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상대방이 태클 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심이 떠 있는 상태에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게이치가 중심을 낮춘 상태에서 하빕이 중심이 높은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게이치가 밑으로 태클을 들어간다면 하빕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조금 연구를 했어요. 중심이 뜨면 레슬링을 섞기가 조금 힘든데 뭐 케인 벨라스케즈나 AKA 선수들 있잖아요. 그 AKA의 레슬러들, 다니엘 코미어나 하비비나 뭐 이런 레슬러들을 보면 다 이제 킥복싱 스타일로 중심이 조금 떠 있는 상태에서 타격을 선보이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얘기했던 케인, 뭐 코미어, 그 다음에 하비 같은 경우에는 다 레슬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레슬러지만 그걸 좀 섞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이 레벨 체인지 자체가 중심을 까느냐 혹은 중심이 떴냐. 중심이 깐 상태에서는 태클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섞기가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빕과 그런 인류 선수들, 인류 레슬러들은 그걸 잘 섰기 때문에 AKA와 잘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게이치는 그렇게 타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이 깔려 있어. 하빕이 입식 스타일로 들어와요. 중심이 떠서 들어와. 그럼 게이치가 이걸 딱 붙는다 라고 하면 하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하빕이 이번 시합 때도 똑같이 떠서 들어온다 라고 하면 아마 게이치한테 밀릴 겁니다. 혹은 게이치한테 테이크다운 당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빕의 게임이 조금 말리게 되기 때문에 하빕은 이번 시합이 아마 조금 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보시고 경기를 관람해 주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네, 하빕 대 네, 게이치 네,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밑에다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 빵! 제가 요번에 하빕이 질 것 같아요. 하빕이 질 수도 있겠다. 위치가 챔피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